형. 어. 그 이제 우리 아우디 화이트 시리즈 하기로 했지. 그쵸. 근데 그 형이 네. 그냥이 그 자기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 네. 비아가를 맨날 한 박스씩 갖다 준대. 근데 비아가를 한 대씩 대박이야. 대박이야. 형 써봤어? 난 써봤지. 안 써봤냐? 나 한 번도 안 써봤지.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고 댕겨야 되잖아. 비아 근데 그 필요가 없어. 특별 편입니다. 아, 뭐 저희가 뭐 상품을 네. 뭐 갖고 올 수는 없죠. 그게 네. 의약이야? 비아그라가? 응? 비아그라가 뭐 의약? 의약품이야, 의약품. 약국가에 있는 오, 거야? 처방전 없으면 못 써. 저희는 못 팔아요. 네. 근데 특별 편으로 해서 우리 나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명을 해도 돼. 아, 일단은 오케이. 일단 선생님 제가 네네. 아는 거는 네네. 일단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찬솔이 아빠 선생님 하는데. 네. 파란 색깔 알약이고 아 그렇죠. 뭐 시알리스가 있고 아, 그렇죠. 시알리스는 여자 흥분제야? 아 그것까지 이제 그건 몰라. 어쨌든 네. 비아그라가 짝퉁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 짝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그 카피약이라 그래서 그 약을 제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제일 먼저 세계 최초로 출시했단 말이야. 그럼 네. 그 특허권을 보장을 해줘요. 이거 그냥 하자. 이거 방송으로 가. 예, 하겠습니다. 예. 가자. 재밌다. 예. 그 특허권을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예. 몇 년 이상은 그 동일한 성분의 약을 다른 제조사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 법적으로. 와 그럼 떼돈 벌었겠네. 떼돈 버는 거지. 아... 근데 그런 정도는 그 보호를 받아야지 법적으로. 그치. 아무튼 그래서 비아그라 원조 약이 나오고 그 특허권이 한 1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무튼 그 장기간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이후에 이제 그 동일한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준이 이제 풀린 거야 특허가. 그치.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이거 정품 맞지? 네, 정품. 이게 오리지널 비아그라. 비아그라. 예. 국내에도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88정. 아, 그치. 그러니까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 뭐 이게 혀에 하면 있더라고.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카피품들이 있는데 성분은 다 동일하고. 예. 그리고 그 비아그라 안 써보신 분들이 예. 굉장히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치.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난 이런 거야. 내가 아는 것부터 얘기할게. 먹으면 바로 남자의 성기가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한 5시간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 그래요? 아 뭐냐면 네. 비아그라는 네. 발기 자체는 흔히 말하는 그냥 정상적인 그냥 부부 관계에서 네. 이런 어떤 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발기력이 그러니까 발기를 촉발시키는 네. 그런 행위가 있어야 발기가 되는 거고. 아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 성인들을 아, 그렇죠. 위한 방송이야. 이건 19세 걸어놔. 오케이 알겠어. 걸어야지. 그 기능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약을 먹고 그런 자연스러운 부부관계가 진행이 돼야 흥분이 되니까 남자가 이제 발기가 되는 거예요. 나이 먹고 나이 드시고 뭐하고 해서 이제 발기력이 이제 현저히 떨어지신 분들은 그치. 흥분을 해서 발기는 하고 싶은데 이제 뭐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해면체 쪽으로 그 남성 그 페니스에 네. 그쪽으로 혈액이 막 모이지가 네. 않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펌프질을 해주는 뭐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굉장히 좀 지대한 악영향이 있는 거야. 원래 심장약 개발하다가 부작용으로 발기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원래는 심장약으로 개발을 하던 거였어, 약이. 아, 진짜? 근데 그 약이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부작용이 하필이면 거기를 이제 세우는 그 부작용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정말 페니실린 수준의 어떤 대발견이네. 아하, 어마어마했지. 아무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청춘들과 같이 이제 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건데 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발기가 탁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이 약을 관계를 충분히 가지게 흥분을 그렇죠.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될 거를 더 그냥 빳빳하게 뭐 그것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안 쓰는 사람들이 그 흥분을 느꼈을 때 서오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 서오르게 하려면 어쨌든 흥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흥분을 받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부부관계와 동일합니다. 단점이 뭐냐? 젊은 분들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드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왜냐면 심장에도 안 좋지만 무리가 많이 가지만. 아 심장에 무리가. 아, 그럼 심장에 무리. 그냥 피를 이거 이 발기라는 것 자체가요. 그 페니스 안에 해면체라는 게 있어요. 해면체. 아 근데 평소에는 흥분을 안 하면 그게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쭈그러들어 있어. 근데 이제 흥분을 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피를 그 해면체에다 막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 피가 막 몰려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커지는 거거든. 뭔 얘기 잘했지? 자, 여러분들 역시 이게 교사 출신의 아, 설명을 잘하네. 체육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보건 과목도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면체가 맞는 걸로 써봤을 때 어땠어? 아 써봤을 때 저도 그래서 그 어떻게 좀 그때 한창 유행할 때 그치. 지인 중에 누군가 그걸 88정을 그치. 비아그라 오리지널은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주면 먹어. 아 주말에 먹어본다고. 그렇지 먹어야지 얼른 먹어야지. 먹어봤어.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나는 그게 처음에 이제 먹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일단 하나 물어보자. 먹을 때 몰래 먹었어 아니면 나 이거 먹는다 하고 먹었어. 얘기하고 먹었지. 얘기하고 먹었지. 얘기하고 그치. 먹었지.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대를 했지. 어, 그치. 어떤 효과가 그치,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직접 먹어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는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부관계 동일하게 해야지만 이제 흥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약물의 효과를 이용해서 피를 계속 밀어내고 해서 이게 발기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흔히 말하는 사정지연 효과 있죠. 아, 그런 큰 일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아예 감각을 둔화시키는 거래. 그렇죠. 감각을 둔화시켜가지고 그 부부관계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보조제들도 또 막 있어요. 막 크림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부관계 시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자기 스케줄대로 그냥 가요. 그러면 이제 끝나면 끝이 나면 이게 원래대로 돌아와야 돌아와야 되는데 심장은 일단 계속 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약물의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끝났어. 근데 이게 안 죽어. 계속 이거야. 그럼 땡큐네. 아니야. 왜 땡큐 같지? 왜 아닌지 알아? 아 괴롭지. 괴롭지. 아파. 아 그래? 아 진짜 아파. 왜냐면 잠을 잤어. 잘 자는데 한 2시간 이상을 못 자겠는 거야. 잠을 자는데. 아 이게 확실히 심장이 계속 쏘니까. 뭐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파. 밑에가 너무 아파. 아 진짜? 이게 죽질 않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 5시간이 지속되면 5시간이 완전 이렇게 빳빳이. 한 새벽 한 3시인가 깼는데 너무 아파서 깼어.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남자들 그냥 건강하기만 해도 그냥 자다 깼을 때 뭐 이런 텐트 치고 뭐 하잖아요. 그치, 나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텐트 쳤던 거는 그냥 오전에 그치. 오전 텐트 같은 경우는 그냥 소변 보고 나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치, 근데 그치. 이거는 약물 때문에 이게 돼 있으니까 소변을 봤는데도 안 가라앉아. 아, 그러니까 뭐 욕을 욕처럼 들으시면 뭐 거네. 그쵸. 제일 난리 나는 거야 진짜로. 그래갖고 아무튼 그때 그것 때문에 그때 이후로 아 이거는 진짜 나이 먹고 먼 훗날에 내가 한 50대 넘어가가지고 진짜 이게 좀 잘 안 될 때 그때나 먹어야지. 그치 그래. 이 젊어서 먹을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그래 뭐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그래서 넘어가고 사실은요 저희가 말크림이죠 마요크림 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약간 회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아그라 네.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우연히 나와가지고 그냥 뭐 특집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젊은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비아그라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페니실린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혁명.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쵸, 예. 그 효과를 예. 직접 경험하면서 와 예. 이게 죽질 않아가지고 아파. 이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날. 일단 인사 먼저 드리고 컷하고 가시죠. 일단 뭐 아무튼 마요크림은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